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아, 울창한 숲 위로 백모 수백 마리가 날아다닌다. 아, 멀리서 보면 또 지나다 보면 장관이겠습니다만 아,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지옥일 수 있겠죠. 아, 몇 년 전에 지역 신문에 나왔던 기사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때와 지금 역시 상황이 많이 달라지진 않았는데요. 백모 때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서 이 해당 지역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 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해결할 방안들은 없는지 함께 전문가들 모시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에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죠. 먼저 박완희 청주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 옆으로 김진영 청주시 자연환경보전협회장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김수경 예산 황새공원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호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와서 본격적인 논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무심천 인근의 도심숲. 백로 수백 마리가 주변을 날아다닙니다. 가지마다 튼 둥지에 많게는 서너 마리씩. 푸른 숲이 하얗게 보일 정도입니다. 둥지 아래는 잡초 한 폭이 나지 못하고 흰 배설물을 뒤집어 쓴 주변 초목도 점점 죽어갑니다. 여기저기 나뒹구는 백로며 먹다 남은 물고기 사체가 배설물과 함께 악취를 더합니다. 정화에 나선 청주시 자연환경보전협회 회원들이 연신 헛구역질을 해야 했습니다. 해마다 3월부터 10월까지 이 숲에 서식하는 백로 떼는 청주시 추산 2천여 마리. 올해도 개체수는 비슷한데 개발과 민원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민가와 가까운 숲 일부를 간벌하자 백로 떼가 남은 서식지로 몰리면서 백로 밀도만큼 오염도 집중되는 겁니다. 청주시는 간벌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 뿐이라며 대체 인공 서식지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문가 연구 용역에 나섭니다. 이 숲은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와의 거리가 가깝게는 50m 남짓. 올여름도 쉽지 않은 공생을 예고했습니다. 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뭐 사실 백로 입장에서 보면 청주의 무심천이나 미호천변이 그들의 서식지였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도시화가 되고 특히 이제 송절동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폴리스라고 하는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서 그 백로 서식지가 줄어든 곳인데 예. 실제 송절동은 이미 중부권에서 아마 최다 백로 서식지로 알려졌던 곳이에요. 근데 이게 왜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보존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네. 백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개발이 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생태계 먹이 사슬에서의 그 백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자연과 그 백로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꼭 찾아야겠다. 뭐 그런 네네.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다른 분들 뭐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네, 회장님. 저는 역으로 백로가 서식할 수 있다는 것은 주변 조건, 환경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먹이사슬도 갖춰져 있고 어떤 생태적인 측면도 같이 함께하는 거고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네. 자연의 신비로움, 그다음에 생태가 살아있음 이런 것도 함께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뭐 다른 분들은 뉴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예, 박사님. 저는 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최근에도 송절동에 가서 백로가 집단적으로 번식하는 모습을 보고 왔는데요. 예.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은 들지만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겪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악취라든가 소음도 고충이 크시겠다. 예. 그러면 뭐 간벌 같은 일시적인 그런 방식 말고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좀 성공적인 사례를 국내에 좀 만들어 봐야 된다. 예. 그런 절실함을 좀 느끼고 왔습니다.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이 더 있을 수 있는지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조금 비판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청주시에서도 간벌이 꼭 대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이미 청주시가 그 백로 서식지를 알고 있었어요. 가면 청주시에서 세우는 간판이 있거든요. 입간판이 여기 백로 서식지다. 네. 그게 보면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예. 뭐 주민들 말로는 뭐 30년 넘었다고 하는데 간판이 세워진 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청주시가 이미 백로 서식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든 좀 이격거리를 확보하든 어떻게든 이 주민들과 백로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청주시가 20% 지분으로 참여한 테크노폴리스를 개발을 하면서
서식지를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런 대책 없이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예. 행정의 좀 무책임함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보고 백로가 서식지를 있는 상황들을 만든 게 아닌가. 전 그래서 사실은 청주시의 좀 무책임 또는 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로서의 좀 책임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일단 이곳이 좀 과거부터 경로 때가 계속 이제 서식을 해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있었는지. 그 현장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이제 회장님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30~40년 전부터 이곳에 네. 백로가 살았고 2010년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54개의 둥지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2018년에 조사한 것에 따르면 145개의 둥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한 15% 정도로 감소합니다. 그렇게 많이 작아졌는데도 이렇게 민원이 계속 생기는 것은 예. 예전에는 주변이 농가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까이 한 거리가 100m 가까이에 네. 이 밀도가 더 높아졌어요. 아, 그래요? 예, 더 조밀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흩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거지가 그렇게 가까이 살지 않았어요. 예, 예. 그래서 원주민이 있다 하더라도 가까이 예. 둥지 가까이에 사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보고요.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길조라고 했고 그런 백로류의 새들이 모여오면 그 마을이 부자가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복과 네. 부가 온다. 왜냐하면 그런 백로들이 사는 곳은 아주 그 풍족한 범람원 습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농사도 잘 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거기서 더 풍요롭게 살았던 고장이었죠. 그런 네. 부분에 지금은 다른 시각으로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는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뭐 백로 이제 희고 깨끗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아까 저희가 뉴스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 뭐 깃털도 많이 날려 있는 것 같고 네. 소위 말하는 그 분변, 똥도 정말 너무 네. 넘치도록 네. 말씀하신 대로 집착화돼 있기 때문에 더 네. 시각적으로나 네. 후각적으로 좀 충격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주민들이 이제 저희가 그냥 불편하다라는 이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굉장히 겪고 있는 불편들이 사실 좀 큰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부분도 좀 예, 의원님께서 짚어주신다면요. 그 일단은 이제 민원들을 그 쭉 살펴보면 예. 이제 깃털이 많이 날려서 예, 예. 그 방충망에 이제 허옇게 낀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악취 이제 아까도 뭐 나왔지만 실제 그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이제 이런 이제 배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따른 이제 썩은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어린 새들이 이제 둥지에 떨어져서 이제 사체들이 발생한다거나 이러면서 네네. 발생하는 악취 그리고 배설물 문제 뭐 이런 것들일 것 같은데 특히 소음도 이제 백로들이 활동을 저녁 시간대에 하다 보면 이제 10시 정도까지 이제 들락날락 하면서 예. 그러면 소음까지도 이제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종합적인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 소음이랑 무슨 이제 울음소리 같은 것들. 네. 예. 김 회장님 또 몇 번 많이 가보셨으니까요. 네. 피해 겪고 있는 불편 사항들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들 좀 있다고 느끼셨는지. 우리 박의원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예. 문제는 그 백로 어린 새끼들이 도로로 나오는 거예요. 도로 나다 보니까 차량 운전에 방해가 돼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도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깃털도 날르신다고 날려다닌다고 했는데 사실 깃털도 빨래로 뭐 빨래에 묻고 네. 베란다에 뭐 화분이나 뭐 장독 이런 것도 다 해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성호 활동은 예. 그 작년에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거는 기존에 이제 백로 서식지 아파트 쪽 아까 그 영상에서 아파트 쪽 백로 서식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거기는 좀 아파트랑 좀 이격거리가 있기는 하죠. 근데 거기를 좀 간벌을 했어요. 그게 네. 논란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좀 넓은데 서식지로 잘 안 쓰던 저 건너편으로 넘어갔어요. 건너편이 이제 단독주택 있는 쪽이거든요. 그쪽으로 백로들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항공사진을 보면 이제 항공사진에 보통 백로 서식지가 찍혀요. 백로들이 하얗게 보입니다. 예. 근데 단독주택 쪽에는 없었어요. 몇 년 전에는. 근데 이 아파트 쪽 간벌을 하면서 이제 넘어가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단독주택 쪽에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는 또 어떤 문제를 제기하냐면 민원을 제기하냐면 재생상의 문제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임대주택을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새를 들어와 사는데 예. 백로의 그 뭐 냄새, 서식지의 냄새나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돈 달라고 나가겠다고 한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 세대들은 그런 재산상의 문제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제 특히 이제 보셨을 때 문제가 되는 점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 다들 이제 말씀하신 것은 백로가 원래 있던 지점인데 아까 환경 영향 평가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이렇게 들어설 수 있었던 것부터가 문제 아니겠냐는 좀 지적도 하셨거든요. 테크노폴리스 사업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계속 사업이 확장되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송절동을 비롯해서 그 주변 지역에 백로 서식지들이 서너 곳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한 곳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업 시행자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고 환경영향평가에 협의를 하면서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뭐 이성호 활동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그 당시에 그런 협의나 이런 것들 과정에서 예. 그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 그것은 이제 청주시도 못했고 테크노폴리스 사업 시행자들도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근데 환경영향평가서상에는 그게 있었고 네. 그러니까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도 이제 원래 중부권에서 최다 백로 서식지였다는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정도로 네. 자타가 다 알고 있었던 곳이라면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제시가 됐을 텐데 어떻게 이런 게 다 건너뛰고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게 이제 보통 개발 사업을 예.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게 다 검토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게 현실인 것 같고 청주시가 거기다가 여기 백로 서식지입니다라고 간판을 세워놨으니 당연히 청주시는 알았던 걸 거고 그걸 뭐 해당 부서 그 직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몰랐다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청주시 이름에 간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좀 디테일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 백로 서식지를 관리하는 뭐 과와 그 개발하는 과가 사실 다른 과다 보니까 이런 좀 소통이 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이제 테크노폴리스 개발하면서 거기는 재척이 되긴 했었어요. 그 서식지 자체는 네. 빠졌던 건데 빠진 게 빠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 빠지고 이게 이격거리가 없다 보니까 예, 이격거리를 예. 확보해 주고 뺐어야 되는 건데 빠지긴 했는데 이격거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서식지만 냅두고 주변에 다 아파트, 단독주택지, 뭐 이렇게 학교가 들어오게 된 상황들이어서 예. 좀 디테일이 많이 부족하고 이 부서 간에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른바 도면상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현실로 들어와 버리면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이제 와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문제가 되는 것들도 어떤 게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예, 김 회장님. 어차피 이제 상황은 벌어지고 예. 그죠? 주민들은 거기 와서 주거를 하고 있는 하고 있죠. 예. 그거를 논하기 이전에 저는 서식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건가 그게 사실 관건이라고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문제점이 뭐 지금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신 거고 동떨어진 얘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식지 자체의 문제점을 놓고 본다면은 정말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정말 비유가 상해서 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왜 냄새가 나는가 저희들이 곰곰이 살펴보고 원인 분석을 해보니 위에서 배설물이 떨어지고 아까 박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먹이 사슬들이 떨어지고 네. 깃털이 떨어지고 밑에 있는 나뭇잎, 나뭇가지, 흙 들이 뒤범벅이 돼서 썩는 냄새거든요. 예. 그로 인한 악취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정화활동을 하면서 소독하고 사체 죽고 깃털만 주셨지 근본적인 해결을 사실 못했거든요. 예. 그 근본적을 해야 어느 정도의 악취를 잡을 수 있으리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아까 이제 김수경 박사님께서는 원래 있던 서식지에서 많이 그 면적을 축소시켜놔서 집적화된 것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지금 사실은 김 회장님이 지금 백로 소위 말하는 백로들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시는 입장에서도 네네. 너무 악취가 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는 네.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의 심정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왜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더 이렇게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예전에도 물론 지금 밀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예, 예. 악취의 강도가 커지겠지만 예전에도 이런 문제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 주거지 가까이에 사람들이 그 번식지 가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건데 그러다 보니 더 지금 민원 발생이 되면서 그 악취 문제가 더 대두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백로의 수가 좀 더 분산되도록 예. 하는 방안들이 좀
필요한 것이지. 지금 있는 백로들을 좀 분산시키는 것이 좀 방안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세요? 네, 그렇지만 예. 분산을 시키기 전에 갈 수 있는 안전한 서식지를 마련해 예, 주는 예. 것이 우선이죠. 예. 예. 뭐 그렇다면 뭐 자동적으로 또 분산이 되는 네, 네.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네. 자, 아까 이성우 차장 저기 활동가님께서도 이 민원이 네. 물론 이제 백로대가 거기 서식되는 것은 이제 수십 년 전이지만 실제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은 2019년이라고 아까 말씀을 네. 좀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민원 요 그간의 좀 과정이라든지 좀 개요를 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 서식지는 되게 오래된 서식지고 근데 이제 여기 말고도 청주 시내 이제 논란이 됐던 백로 서식지가 좀 있고요. 뭐 2015년쯤인가는 이제 청주 남중학교 거기 서식지가 문제가 됐고 바로 옆에 이제 교육대까지 뭐 이렇게 좀 논란이 됐었고요. 남중학교 가장 문제가 된 거는 바로 옆에가 이제 급식소였어요. 급식소에서 예. 문제가 됐고 저희도 그때 갔었는데 급식소 방충망에 이제 백로 깃털들이 막 다 이렇게 꽂혀 있는 뭐 그런 예. 상황이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겠다 이런 예. 생각들이 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좀 감벌하고 예. 다만 이제 그래도 이제 백로가 생명인데 그리고 학교는 생명을 키우는 곳인데 예.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새끼들이 어린데 그걸 감벌하면 사실 많이 죽기 때문에 좀 이소한 다음에 감벌을 해서 좀 서식지가 좀 이렇게 백로이 날아가게 됐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서원대 또 문제가 되고 예. 근데 그 백로들이 다 이 백로 서식지로 추가로 넘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건 송절동 백로 서식지도 지금 이제 아파트 주민들 또는 단독주택 주민들이 민원을 넣긴 하는데 거기에 사셨던 분도 민원을 넣으시 저희한테 연락을 주고 그러기도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원주민이신데 그렇게 백로들이 너무 많고 해서 힘들다. 뭐 그 당시 이제 막 심하게 말씀하실 때는 가족이 누가 그래서 막 죽기까지 했다 뭐 이렇게까지도 민원을 넣기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아파트는 그나마 좀 이급거리가 있으니까 좀 괜찮은데 네. 단독주택 지역이 문제가 돼서 작년에 감벌하고 뭐 이런 예. 상황들이 좀 계속되고 있어갖고 어쨌건 그리고 이제 이제는 뭐 연구까지 하고 좀 다른 대책을 이제 마련한다고 하는데 어쨌건 계속 이제 청주 시내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이제는 송절동 백로 서식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검토까지 온 상황이어서 과정은 좀 그랬던 것 같고 해답이 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네. 좀 이제 해결점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벌써 몇 번째 계속해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감벌이라는 말씀들을 계속 하셨는데 계속 이제 감벌로 벌목으로 인해서 벌목으로 이 문제에 좀 대처를 해왔다라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까지 상황은 계속 감벌하고 끝난 거죠. 예. 청주 남중도 감벌하고 넘어가고 예. 서원대도 감벌하고 넘어가고 예. 여기 송절동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서식지 쪽을 좀 감벌하니까 단독주택 쪽으로 예. 넘어가서 거기에 또 문제되고 예. 근데 또 거기도 또 감벌했어요. 감벌했는데 거기 이제 테크노폴리스 청주 테크노폴리스에서는 거기다 뭘 또 짓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이제 또 문제가 그러니까 이격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네네. 감벌해서 그럼 이격거리를 확보시켜 놔야 되는데 감벌한 곳에 뭘 또 지어버리면 이격거리가 없어지니까 또 문제가 될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감벌하고 끝나고 백로들이 이동해 다니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전에 그럼 청주 남중학교라든지 서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감벌로 인해서 해결이 됐습니까? 네. 깨끗하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서식지가 아예 그러니까 백로들이 없는 거죠. 나무는 예. 그렇다고 감벌을 다 한 건 아닌데 예. 어느 정도 하면 백로들이 이제 날아가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좀 오긴 오는데 자기들의 서식 공간이 줄어든 걸 알기 때문에 점점 예. 이제 딴 데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래서 아까 김 회장님도 뭐 주객전도라는 표현도 쓰시고 이성 활동가께서도 굴러온 돌, 박힌 돌 표현을 좀 하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문제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점. 결국 이제 백로들이 이 청주 쪽으로 이렇게 날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제 장소만 달라지지 계속해서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대처하는 방식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계속 결국은 감벌, 벌목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이 대처하는 방식 같은 거에서는 어떤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그 얘기들도 이제 간간히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김 회장님.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인공섬을 만든다. 네. 뭐 인공 백로를 만들어서 대체 서식지를 만든다. 거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거든요. 타 시도에서도. 왜 그랬을까요? 또 외국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알지 않습니까? 자연하고 인위하고 아주 아름답게 조화가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연의 새도 저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자연적인 것지 캐돌도 어느 정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설도 거의 그쪽은 다 실패를 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감벌이나 벌목을 해서 이거를 대책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아시다시피 벌목을 싹 빼내고 감벌을 중간중간 그거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옆으로 가고 또 옆으로 가고 네네. 자꾸만 이동을 할 텐데 아까 우리 박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새의 울음소리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근데 악취 냄새 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예. 정화활동을 조금 방법론을 바꾸면은 그거는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들으실 네. 때는 이런 것들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그렇습니까? 단기적인 예. 지금 문제의 해결은 당장 지금 악취 문제를 올해도 내년에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시도들을 고안을 해서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예. 예. 자, 저희가 결국은 공존 방안을 찾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청주 남중 경우, 서원대 경우처럼 결국은 감벌하고 뵐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그 이 서식지들이 옮겨가면서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감벌은 분명히 정답이 아니다. 대체 청주시에서도 지금 감벌 벌목 외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다른 대안을 좀 시도를 좀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시도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예. 이제 이번에 이제 뭔가를 좀 연구를 한다는 좀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예. 그 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남중 문제 있을 때도 이게 뭐 공식적으로 뭐 논의해서 제안한 건 아니긴 하지만 새로운 대처 서식지를 찾는 문제보다는 이미 그 서식지가 돼 있는 곳을 어떻게 잘 주택지와 이격거리를 확보해서 거길 그냥 거기 있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문제일 수 있어서 또 거기가 마침 학교였고 급식소 문제만 제외하면 좀 문제가 그래도 풀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를 서식지로 냅두고 네. 급식소만 어떻게 옮겨서 예. 거기에 그냥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들도 있긴 있었죠. 예. 그러니까 간벌의 방식이 아니라 거기를 예. 그냥 서식지로 계속 있게 하자. 그래서 딴 데 문제 안 생기게 하자. 뭐 이런 제안들이 좀 비공식적으로 있긴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뭐 청주시 차원이 아니라 교육청도 같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 고민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제안들이 뭐 좀 이렇게 진행이 되지는 않고 그냥 간벌하고 이제 끝나는 상황들만 있었던 것 같고 어쨌건 지금 상황도 새로운 대체 서식지를 찾거나 다른 것보다는 현재 장소에서 어떻게 주민들과 백로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예. 찾는 게 중요한 거였고 예전에도 그런 좀 제안들은 좀 있긴 있었죠. 근데 그렇게 되진 않았던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박 의원님, 뭐 이제 주민들이 이제 이런 큰 불편들을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이제 원하는 어떤 대안들도 같이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보통 어떤 얘기들 하나요? 그냥 감벌해달라는 얘기들이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이제 주민분들은 예. 당장 이제 피해를 당하고 계신 그렇죠. 분들은 새를 좀 쫓아주었으면 좋겠다. 예, 예. 사실 이게 가장 뭐 그 중요한 요청 사항이었을 텐이었고요.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벌이 가장 손쉽게 네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결국은 문제 해결을 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아까 뭐 새로운 제안도 해주셨는데. 사실 은행나무의 열매가 사실은 그 냄새가 많이 나고 이제 예. 다니면 밟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가로수 은행나무 가로수 밑에 이렇게 우산을 거꾸로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해서 떨어지면 거기에 네네. 쌓이게 하는 뭐 이런 건 이제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뭐 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소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이제 일정 정도 우리도 차량 소음들 주택가에 많이 나오면 방음벽 설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실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감벌을 통해서 다 쫓아낼 것이 아니라고 하면 예. 그런 소음이나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방음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단 당장의 소음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 수 있다. 또 방음벽이 일정 정도 뭐 깃털이나 이런 거 날리는 것도 예, 예. 일단 잡아줄 수 있지 않겠냐. 예.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종합적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격거리의 확보와 실제 다른 서식지들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분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이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지금 우선돼야 될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까 그 김 회장님께서는 인공섬 같은 것들이 다 실패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실패를 했다고 굳이 표현하고 예. 싶지는 않고 예.
그렇게 큰 효과를 못 없었다. 봤다. 예. 못 봤다. 근데 결국 네. 대체 서식지를 그럼 뭐 원래 있던 어떤 좋은 자연 속에 이제 마련할 수 있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국 이렇게 살 수 있는 서식지를 만들어서 네. 최대한 보내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는데요. 불가능합니까 이렇게? 잘 네, 국내에 예. 참고할 만한 사례가 두 건이 있습니다. 예. 대전의 사례하고 울산의 사례가 있는데 대전에는 이제 유등천이라는 곳에 남선 공원이라는 작은 섬같이 생긴 산이 있는데요. 그 주변에 뺑 둘러서 도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 지역에서 다른 대체 서식지로 유인하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유인하기 위해서는 그 외가리에 모형을 설치한다거나 또는 외가리나 백로에 울음소리를 들려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유인을 했었는데 회장님 말씀대로 아직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연구는 단기간에 되지 못하고 좀 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해서 성공적으로 어떻게 유도해야 될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두 번째 사례는 울산 사례인데요. 울산은 예. 좀 긍정적인 그런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게요. 예. 울산에서도 또 동일한 방법으로 함월산이라는 지역이 도심으로 둘러싸였는데 그 지역에 번식지가 있었는데 민원 발생으로 간벌을 하게 되면서 태화강 내에 있는 대나무 숲으로 옮기게 됩니다. 예. 그런데 대나무 숲은 주거지와 이격거리가 200m가량 되기 때문에 예예.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그 지역은 그 보호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울산시에서 예. 보호를 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로 생태학교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관광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되게 운이 좋은 사례죠. 백로가 알아서 좋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한 거죠. 가까이에 옮길 만한 그 좋은 환경이 있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예. 특별한 유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 백로가 그 지역에서 번식을 하니까 그것을 울산시에서 보호를 해주다 보니까 그 지역으로 예. 집중되게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지 않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례에서 또 울산은 어떤 또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냐 하면 공업도시라는 그런 이미지에서 이제 생태도시, 친환경도시라는 이미지로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참고해서 청주시가 혐오적인 그런 위해조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 좀 더 우리가 우리 환경이 그래도 아직 살아있고 건강하다. 청주시가 아무리 산업단지가 많다 하더라도 건강한 곳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상징이 새가 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예. 좋겠다 싶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울산의 경우 그렇게 대체 서식지가 네. 소위 말하는 대체 서식지가 성공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결국 뭐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뭐 백로를 다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전멸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네. 어떤 서식지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게 다 모이는 생각일 수는 있겠는데요. 뭐 그런 환경이 바로 가까이 없다면 결국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찌됐든 될 수 있도록. 네. 이성활동가님은 어떻게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아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죠? 남중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지금도 이제 사실은 이제 대체 서식지를 찾는 게 계속 이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 현재 백로 송절동 백로 서식지 아파트 쪽은 민원이 있긴 하지만 민원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 아파트 주민들 중에는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버티고 살 수 있겠다, 괜찮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래도 이격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예. 문제는 그리고 이제 옆은 주민센터고 예. 주민센터 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막 민원을 넣는 건 아닌 거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건너편은 이제 단독주택 지역인데 거기 이제 작년에 뵀을 때는 뭐 그 주민들이 다 뭐 합의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차라리 우리 그럼 이주시켜 줘라 예, 예.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대체 서식지를 찾아서 잘 간다는 사실 보장이 없잖아요. 네네. 저는 그러면 기존 서식지에서 어떻게 주민과 백로가 이격거리를 확보할지 아파트는 그래도 좀 떨어져 있고 학교도 조금 떨어져 있고 주민센터는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쪽 단독주택 지역이 문제라고 하면 예. 그쪽 지역을 어떻게 좀 이주시켜주는 방법은 왜 고민 안 할까 좀 그런 쪽도 한번쯤 고민을 해보는 게 하나의 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봐야 될 테니까 전 그런 방법도 좀 비용이 들긴 하겠지만 같이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비용이 어디까지 되는지가 이제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방금벽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방안들이 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박 의원님? 사실은 이제 이게 예산에 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한 예.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그 개발 사업을 한 사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청주시도 예를 들어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 20% 출자를 했고 여러 기업들이 또 출자해서 만들어진 뭐 이제 청주 테크노폴리스라는 회사도 회사가 그걸 개발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개발 사업자들이 일정 정도 개발 이익을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닥치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 사후 수습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논의를 네네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사후 수습 차원이 아니라 개발하기 전에 일정 정도의 면적 바운더리를 아, 이제 그 공원화시키고 일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이 됐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예산만큼을 예. 사실 지금라도 투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뭐 실제 그 현실적으로 백로를 못 옮긴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강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개발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죠. 못한다고 할 확률이 크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애시당 존재 초기부터 환경영향 평가나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사실 우리 청주시의 이 그 자연 생태를 담당하는 그 부서가 환경정책과의 한 팀이에요. 예. 네다섯 명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이분들이 백로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렇겠죠. 뭐 양서류들 뭐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외래 동식물들 발생하면 다 그 미국 가재 이런 것까지 다 처리를 해야 되는 예. 거다 보니까 사실 집중할 수 있는 예. 그 이제 행정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네. 이런 것들부터 근본적으로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행정에서 그걸 다 처리를 못하면 결국은 민관 예를 우리 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예. 민관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거버넌스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사실은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결국은 시민들의 그 뭐 시민 과학자라고 요즘 많이 표현을 하는데 시민들에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거기에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로의 사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려면 사회적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예. 뭐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사업들을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이제 생태 환경과 연결시켜서 그것이 생태적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까지 만들어져서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제안해 주셨던 새로운 방식들을 실제 실험해 보고 도입해 볼 수 있는 거 예. 이런 것들을 해봐야지 대책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 예. 사실은 이제 연구진들이 이번에 이제 연구를 할 테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깊숙이 고민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제 청주시의 의지도 좀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문제겠네요. 네.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뭐 대전이라든지 울산 네.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외국도 뭐 당연히 새가 이렇게 네. 있을 테니까요. 외국에서 혹시 이런 외국도 백로 번식지로 인한 예. 그런 주민 민원 발생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들은 이제 다시는 이렇게 번식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산란을 하기 전에 주민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전에 이제 정착하지 않도록 하되 대체 서식지, 안전한 서식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 네. 서식지의 보호와 그런 것을 철저히 하면서 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예. 네. 미국 텍사스 쪽 네, 얘기를. 네, 텍사스 주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체 서식지를 말씀을 네. 다시 하시면서. 네. 거기에는 이제 비용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자, 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골칫거리가 된 이 백로와 사람의 어떤 공존 방법,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 아까 뭐 구체적인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배설물들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라든지 방음벽 얘기도 나왔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혹시 그런 방법도 없을까요? 예. 방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작년에 그 단독주택 지역 논란이 됐을 때 이제 주민들께서도 정말 가까워요. 가깝고 네. 막 냄새도 엄청 심하고 하는데도 주민들도 어쨌건 그 백로가 생명이라 채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좀 힘들고 고통스러우셔도 얘들이 다 큰 다음에 날아갈 때는 좀 기다려 달라. 최소한 그때가 이제 6월 달쯤이었기 때문에 뭐 몇 개월을 이제 더 버티셨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얘기할 때 되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같이 공감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전 이 주민들과 백로가 백로라고 이제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주민들은 충분히 백로에 대해서 같이 이제 기다려주고 뭘 할 준비는 좀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느 정도 그 생명에 대한
가치는 같이 좀 생각해 주시는 거여서 그런 차원에서 우선 마인드를 좀 바꾸는 것들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냥 여기 냄새나고 나쁜 애들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없애야 돼. 이게 아니라 거기도 생명이고 걔들이 먼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같이 어떻게 살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이제 큰 틀에서의 마인드가 행정도 바뀌고 주민도 바뀌고 개발하시는 분들도 바뀌어서 우선 그런 것부터 바뀌어가면서 하면 뭔가 좀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 회장님은 네. 저는 이성우 초활동가님의 얘기도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연립주택 그쪽하고 이 거리가 정말 가까웠었거든요. 그런데 예. 저 같아도 민원을 넣었을 거예요. 네. 당연히 창문을 못 열고 예. 냄새가 나서 또 거기 신혼들이 많이 살아요. 신혼부부들이. 예, 신혼부부들이 예. 많이 살다 보니까 이게 산성해야 되니까 알레르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어린애들한테. 예. 그래서 거기서 직접 생활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모를 거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저기도 거기 안 살기 때문에 그 고통은 모르지만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집약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너무 힘들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TP에서 거기 간보를 하고 이교권을 좀 확보해서 요 백로들이 이제 학교 쪽으로 이동을 예. 많이 해서 그쪽에는 조금 민원이 찾아드는데. 한편으로는 막 뭐 작년 재작년에 민원이 뭐 계속 수도 없이 청주시로 막 발생이 되는데 뭐 제가 청주시를 대변하는 건 아닌데 예. 정말 청주시하고 고민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예, 예. 담당자하고 수도 없이 고민을 해보고 예. 야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감벌 벌목이 대수는 아닌데 네네. 어떻게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함께 예.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되면은 민원을 좀 덜 발생시키고 주민들의 고통을 덜하고 그 백로들이 조금 따가운 시선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될 건가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 예. 한 게 뭐 제가 아까 했던 정화활동의 방법도 같이 의논도 했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단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예, 예. 시행을 해보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단점에 대해 보완을 해서 예. 좀 더 부족한 것들을 꾸며나가서 예.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되어져요. 청주시와 네. 접점을 가지면서 함께 고민하셨다고 하시니까 네, 네, 네.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주시도 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예. 상황이라고 예, 예. 볼 수 있을까요? 예. 한마디로 백로가 이제 보통 3월 초에 와서 9월 달에면 또 이동을 하잖아요. 뭐 6, 7개월 이제 서식을 하고 나가는 건데 울음소리도 저 가장 짝짓기 때 많이 울음소리가 나잖아요. 백로 서식지도 보면은 그래서 아 뭐 담당자나 담당 과장하고 정말 수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자꾸만 번복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제2의 제3안의 네. 방법도 예. 찾고 또 한번 시험을 해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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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네. 저는 좀 단기적이고 또 장기적인 계획이 함께 동시에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서식지에서 주민분들이 좀 이 백로들의 생태에 대해서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받을 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제공되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악취라든가 소음을 제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들을 좀 적용을 해보되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백로들이 좀 분산될 수 있는 대체 서식지도 함께 예. 고려해서 그 지역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청주 시민들도 이렇게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항상 그런 고충들을 참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안들을 청주시에서 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예. 참여할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예. 이때까지는 사실 감벌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방법들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정말로 전문의 영역이 좀 들어가서 더 세심하게 이런 것들을 좀 이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청주시의 의지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주시에도 이제 최근에 이 백로 사례 관련해서 전문가 연구 용역을 의뢰를 했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봐야 될 텐데요. 특별히 이런 내용은 꼭 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혹시 강조하실 게 있다면 됐고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상 사실은 연구 영역과 관련돼서는
이게 보통 연구 영역 한다고 하니까 주로 이제 나온 게 대체 서식지 찾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 우선은 그 안에서 어떻게 공존할지를 찾는 게 일단, 연구의 예, 우선 1차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예. 2차로는 서식지를 찾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차원에서 하나 더는 이건 뭐 연구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금 이제 간벌에 갖고 애들이 옮겨 다니고 이런 상황들인데 그리고 이격거리가 그래도 뭐 아파트 쪽은 조금 있고 단독주택 쪽도 간벌에서 좀 이격거리가 생겼는데 그 이격된 그 공간에 또 뭔가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예, 아파트를 또 짓고 뭘 또 예. 짓는다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공존 방법을 찾을 여지가 사라져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연구 지금 1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구 용역 기간 동안에는 그 행위들을 우선 중단해야 돼요. 개발 사업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단독주택을 지어버리면 이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네. 다른 걸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뭔가 좀 대안을 찾겠다고 하면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개발 사업들을 우선 좀 잠정 보류하고 대안을 찾아야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박 의원님. 저도 좀 보완을 하자면 실제 그 연구 용역이 1년 정도로 되어 있어요. 예. 사실은 1년 정도 연구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실제 그 백로들의 서식 실태나 이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기는 사실은 네.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장기적인 연구 과제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예. 특히 이제 뭐 우리 김수경 박사님이 전문가 얘기는 하시지만 그 뭐 위치 추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실제 이 백로들이 어디서 어디로 날아가고 거기서 먹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그 이제 전체적인 그 행동 패턴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안전한 주위의 서식지가 어디쯤이 좋을지 또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새로운 서식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어느 위치가 좋을지 이런 것들까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간이 너무 짧다. 예. 아, 1년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이제 연구 용역 자체만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럼 후속으로 예.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 확보까지 함께 네. 돼야 이것이 이제 실제 시민들에게 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김 박사님. 저도 예. 박 의원님 의견과 이성우 활동가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1년 가지고 생태 연구를 하는 것은 너무 부족합니다. 예. 예. 그래서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모니터링과 함께 앞서 제안드렸던 그런 안들을 적용시켜보면서 연구하면서 예, 예.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오늘 네 분과 함께 짧은 시간 저희들이 좀 공생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좀 머리를 맞대봤습니다. 마무리 발언 못하신 말씀들 좀 들으면서 저희가 좀 마칠까 하는데요. 예, 김 회장님부터 예, 듣겠습니다. 그 평택에 환경행동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박환우 대표는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백로가 서식한다는 것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그리고 백로가 서식한다는 것은 우리 평택시의 자산이다.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제가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만 볼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시각도 갖고 백로를 대했으면 좋겠다. 우리 박 의원님이나 여기 앉아계신 분 모두가 그리고 청주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뭐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을 수립하고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으니 물론 민원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가지고 좀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 함께 자연과 동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성호 활동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인근에서 정말 너무 가까워서 고통받으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건 그 백로 서식지가 사실은 먼저 있었던 거고 우리가 이제 그 근처에 오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피해를 좀 우리한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여서요. 대책을 찾는다 하더라도 우선 그런 관점에서 대책을 좀 하나하나씩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김수경 박사님. 예. 네. 우리처럼 백로들도 서로 사랑하고 또 소중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는다면 분명히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박아니 의원님. 예.
백로와 사람이 공존하는 맑고 푸른 도시 청주, 예. 생태도시 청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기후 위기의 시대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를 더 도심 내에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감벌이 정답만은 아닌 것 같고, 백로와 같은 이런 생명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청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백로 서식 관련해서 함께 좀 논의를 해봤습니다. 인간과 백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고 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